겠죠. 아니 너 왜 기류를 타고 긴밥을 먹어. 어 데미지 좋아. 쉬어야겠어. 자 이렇게 오케이 최고의 데미지다. 긴밥을 건너. 왜 굶고준 기염이 뒤져 있죠? 이유가 뭐지? 선생님. 잠깐 쉬어야겠어. 네 안녕하세요. 썰푼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오늘은 애국하는 아익스 레벨 80 한번 깨보려고 해요. 어차피 레벨 90은 지금 악귀들이나 깨는 거고 이거 깨면 더 이상 진짜 할 게 없거든요? 엔드 콘텐츠라서? 그래서 일단 이거를 깨볼게요. 보니까 관통 10초마다 공격력이 증가하고 회피 시에 스태미너를 더 소모하고 패링 5번 할 때 공진 아무튼 패링을 잘 써라 이 말 같죠? 스펙 같은 경우에는 기염 몰빵이고 이거 크리티컬 20몇 프로짜리 음식 먹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 같은 경우에는 음식 먹어서 원래는 60몇 프로인 걸 그래요. 22%짜리 먹어가지고 지금 83% 크리티컬 피해 공명 효율 그리고 기류 85. 나머지 애들은 스펙이 안 좋아요. 그 에코를 강화를 다 못해가지고 특히 벨리나 같은 경우에는 알몸이에요 그냥. 그냥 스킬 쓰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역할이고. 자 그러면은 애곡하는 아익스 80 도전해봅시다. 분노의 터치! 분노가. 아 저 미사일 존나 짜증나. 피했는데 사라지지. 어줍지 않군. 오케이 공개지 많이 채웠다. 미사일 오케이 완벽해. 잡는데도 근데 이슬이 이겼어. 한계가 있다고. 채 불타워지지. 채 제가 태워라. 아니 불꽃이 미사일을 몇 발을 쏘냐 개새끼야. 파진 약점. 와 맞지도 않아. 뻔수 아니야 저거. 맡겨주세요. 바람과 함께 자라라 햇빛의 힘. 기염 또 왜 죽었어? 기염 왜 죽었냐? 아 개업가 진짜. 맡겨주세요. 됐죠. 아니 너 왜? 불꽃이 기나긴 밤을 건너. 아니 그리고 미사일 쏠 때 그냥 바꿔. 계속 불렀잖아. 뭐가 문제야? 뭐가 불만이야? 나한테 왜 그래? 분노의 탄식! 제가 태워라! 방심을 틈타! 아... 딜 타임이 안 나와 도망다니니까 저거. 끝까지 싸우겠다. 영은 아... 존나 짜증나는 게 하늘 날고 도망다니니까 딜 타임이 안 나와. 와 살았다! 잡는데도 한계. 타올라라. 시끄럽군. 나이스. 질통. 귀찮게 하지마. 채 준비 완료. 기류를 타고 긴밥을 먹어. 어 데미지 좋아. 아! 쉬어야겠어. 파진. 아 나 딜 타임 좀 주면 안 될까 제발? 이기고 지는가 늘 군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레이저 때 때리지 마. 레이저 때 때리지 마 제발. 뿅. 아니 좀 더 해보시지. 맡겨주세요. 힐.
안 아프긴 개뿔씨. 아 피했는데 분명히. 아니! 에 자이로 드로. 조심하세요. 아프지 않아. 그래도 거북이 있어서 살았다. 오케이 사이클 나와요. 잡는데도 분노의 탈취. 방심을 틈타. 틈타. 자유롭게. 오케이 최고의 데미지다. 깊은 밤을 건너. 분노가 아직 차올라. 괜찮아요. 왜 굶고준 기염이 뒤져 있죠? 이유가 뭐지? 불타워지지. 맡겨주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잘게요. 아. 약점 간파. 약해를 타고 긴 밤을 넘어. 이거라도 써야 돼. 파진. 내가 이래서 뒤졌구나. 잡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불태워지지. 끈질기고. 타올라라. 분노. 아니 아직 차올라. 파진. 끝까지 싸우겠다. 선생님 잠깐 쉬어야겠어. 잡는데도 예, 기형 한계가 있고. 불태워지지. 타올라라. 모르테픽 궁극기만 창창 받아. 자라나라. 잡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이 정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할 수 있나? 분노가 아직 차올라. 만물의 기운. 준비 완료. 파진. 자유롭게 돌진하라. 오케이. 패리? 오, 했다, 했다, 했다. 약점 간파. 만개. 방심을 틈타. 차. 약. 돌파. 차. 고릴라, 나이스! 야, 날아올 때 패링이 신의 한 수였다, 씨. 네?